고구마로 에어플라이를 이용한 군고구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구마를 골라내서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끓는 물에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에어플라이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고구마를 물기를 제거하고 에어플라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에어플라이에다가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잘 넣고 20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20분간 먼저 돌리고 또 뒤집어서 20분간 추가로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군고구마가 완성이 됩니다. 자, 돌아가고 있죠? 자, 20분이 지났는데, 자,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뜨겁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돌려주고, 한 20분 더 돌리면은 잘 익습니다. 군고구마가 맛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고구마가 다 돼서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잘 익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군고구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어프라이기 20분 뒤집어서 20분, 40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맛있는 군고구마가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겁나게 맛있습니다. 군고구마 완성. 꿀고구마로 변신 성공. 대박입니다, 대박.